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10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Your name endures forever. 당신의 이름이 영원히 지속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시편 135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Praise Yehovah. 여호와를 찬양하라. Praise the name of Yehovah.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Praise him, you servants of Yehovah. 여호와의 종들아, 그분을 찬양하라. You who minister in the house of Yehovah. 여호와의 집에서 섬기는 너희들아. In the courts of the house of our God. 우리 하나님의 집 마당에서 섬기는 너희들아. 여호와의 종들아, 제사장들과 레인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의미죠. 3절부터 5절입니다. Praise Yehovah, for Yehovah is good.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선하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 만약에 혹여라도 악했더라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죠. 정말 그분이 선하시다라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는지. 우리가 다 이해는 못하지만,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들, 모든 일들,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 다 선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 모든 것들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이죠. Celebrate His lovely name with music. 그분의 사랑스러운 이름을 음악으로 축하하자, 기뻐하자, 기념하자. For Yahweh has chosen Jacob for Himself. 이는 여호와께서 그분 자신을 위해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이라. Israel for his own special treasure. 이스라엘을 바로 그분 자신의 특별한 보물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사실이죠.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애정,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육적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 또한 그분의 특별한 보물이 되죠. 양면이 있는 것입니다. 아, 우리는 이방인이니까 특별하지 않아. 이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첫째, 육적으로 이스라엘은 특별합니다. 하지만 껍데기만 있는 육적인 이스라엘이 참된 이스라엘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영적인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음은 없는데 생각은 다른데 있는데 유대인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육적인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들과 맺으신 언약 때문이죠. 우리도 그런 특별한 언약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I know the greatness of Yahweh. 나는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알고 있다. That our Lord is greater than any other God. 자, 그분의 위대하심. 그리고 우리 주는 그 어떤 다른 신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다. 하나님 정말 크세요. 우리는 정말 많은데, 특별히 그런 지도자들이 신앙적인 그런 믿음의 어떤 그 지도자격에 있는 분들이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잘 모르는 그런 어린 믿는 이들은 그렇지 않은데 오히려 조금 아시는 분들 또 교회 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그들이 생각하시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입니다. 우리가 평생 공부해도 영원히 공부해도 영원히 정말 다 알 수 없는 그런 분이신 거죠. 그래서 정말 그분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마치 내 말이 옳다라고 좀 강하게 주장하거나 당신들의 말은 다 틀렸어 이런 것들은 정말 정말 성령의 빛비춤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제가 하는 모든 말들이 다 옳지 않습니다. 가끔씩 저한테 그 틀렸다고 지적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으신데 그분들 중에 대부분은 그분들의 지식 안에서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 가끔 정말 교정을 해주시는 분도 계시죠. 정말 우리가 누군가를 교정하거나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할 때 정말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우리가 보는 것 안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수가 많습니다. 정말 우리의 교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 안에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을 제한하지 않기 원합니다. 그분이 선하시고 그분이 크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분을 닮아가고 그러한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분의 향기를 내뿜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도 실수가 많습니다. 실수가 많기 때문에 그 실수를 정확히 성경적인 근거에서 교정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거고요. 그리고 저의 말을 무조건 신뢰하지 마시고 항상 정말 성경에 있는 말과 맞는지 비교도 하시고 스스로 또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베레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죠. 바울이 하는 모든 말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맞는지 성경과 비교를 했었죠. 자,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사람의 말에 너무 그 전적으로 신뢰하지 말고 항상 진리의 영께 나아가는 연습 하시기 바랍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Whatever Yahweh pleases, He does.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그분은 행하신다. In heaven and on earth, in the seas and all deeps. 하늘에서도 땅 위에서도 바다에서도 그리고 저 깊은 곳에서도 그분께서는 어느 곳에든지 그분이 기뻐하시는 무엇이든지 그분은 행하신다는 거죠. It is who makes the clouds rise at the end of the earth. 자, 뭔가 비문법적인 표현인 것 같지만 꼭 그렇진 않습니다. 시적으로 보면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그분은 바로 어떤 분이냐면 바로 이 땅의 끝에서 구름을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다. 이런 표현이죠. Who makes lightnings for the rain. 비를 위해 번개를 만드시는 그런 분이시다. And brings forth the wind from his storehouses. 그리고 그분의 창고에서 바람을 나오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He,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It was who struck down the firstborn of Egypt. 이집트의 장자들을 치신 자, 바로 그분이시다. Both of man and of beast. 사람도 짐승도 똑같이 그렇게 하셨다. Who in your midst, O Egypt. 오 이집트여, 오 애굽이여, 너희 가운데 sent signs and wonders against Pharaoh and all his servants. 바로와 그의 모든 종들을 대적하여 기적과 표적과 이 기적을 보내신 분이 바로 그분이시다라는 거죠. 10절부터 12절입니다. He struck down many nations and slaughtered mighty kings. 그분께서는 많은 이방 민족들을 치셨고
그리고 강력한 왕들을 죽이셨다. 시온 킹 오브 에모라이스. 그 중에 그 아모리 민족의 시온 왕이 있었고, 오킹 오브 바산, 바산의 옥이라는 왕이 있었다. 이들은 그 네플림의 후손들이죠. 굉장히 그 신장이 큰 그런 거인들이었습니다. And all the kings of Canaan. 그리고 가나안의 모든 왕들. 가나안에 있는 대부분의 왕들이 그런 이제 네프림의 후손들이었죠. He gave their land as an inheritance. 그분께서는 그들의 땅을 유업으로서 주셨다. As a heritage to his people, Israel. 바로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유업, 유산으로 그들의 땅을 주셨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Thy name, O Yahweh, endureth forever. 오 여호와시여, 당신의 이름이 영원히 지속됩니다. And thy memorial, O Yahweh, 오 여호와시여, 그리고 당신의 기억, 당신의 명성이 throughout all generations, 온 세대들을 통해서 계속되십니다. For Yahweh will judge his people. 이는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고 다스리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영원히 지속되십니다. 그분의 명성은 정말 온 세대 가운데 계속 알려질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을 다스리시고, and he will repent himself concerning his servants. 그분의 종들에 관해서 그분 스스로를 돌이키실 것이기 때문이다. Repent라는 것은 후회하다, 인간적인 그런 말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신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5절부터 18절입니다. The idols of the nations are nothing but silver and gold. 이에 반해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은 그냥 은금에 불과하다. The work of human hands, 인간의 손으로 한 작품에 불과하다. They have mouths, but they do not speak. 입이 있지만 말하지 못하고. They have eyes, but they do not see. 그것들은 눈이 있지만 보지도 못하고. They have ears, but they do not hear. 그들은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한다. Nor is there any breath at all in their mouths. 그리고 그들의 입속에는 그 어떤 그 호흡도 있지 않다. Those who make them will become like them. 그것들을 만드는 자들은 그것들처럼 될 것이다. Yes, everyone who trusts in them. 그렇다. 그 우상들을 신뢰하는 자는 모두 그 우상들처럼 멸망하게 될 것이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House of Israel, bless Yahweh. 그러니 이스라엘 집아, 여호와를 복되다 하라. House of Aaron, bless Yahweh. 아론의 집아, 여호와를 복되다 하라, 찬양하라, 이런 말이에요. House of Levi, bless 여호와. 레위의 지파, 여호와를 복되다 하라. 그 이스라엘, 아론, 레위 그 자손들을 가리키는 거죠. You who revere 여호와, bless 여호와.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 이방 민족들까지 다 합쳐서 여호와를 복되다 하라. Blessed be 여호와 from Zion, 시온으로부터 여호와께서 복되시도다. He dwells in Jerusalem. 할렐루야. 그분께서는 예루살렘에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지금 육적인 저 예루살렘은 다시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새 예루살렘은 참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할 그러한 처소가 될 것입니다. 그 안에 여러분과 저 모두 합류하는 그러한 복된 자들 되길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멘.